네, 앵커님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시장이 좀 어수선하죠.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다가 코로나19가 분말 형태로 이제 가능하다고 하니까 또 뭐 드라이 아이스가 관련주가 상한가 갑니다. 공화당은 트럼프의 불복 상황을 약간 뭐 지원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바이든은 1월 중순까지 사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센티멘트가 시장이 퍼지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모호해집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투자자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. 경기 민감주가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그날 뭐 정치적인 이슈가 또 반영이 되면서 사실은 핑퐁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,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. 어느 날은 경기 민감주가 올라갔다가 어느 날은 성장주가 상승합니다. 이것을 우리가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. 예. 둘째는 어차피 과거의 네이버와 카카오를 위시로 한 코로나19 성장 수혜주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.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. 베팅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코로나19는 다시 창궐할 것이고 뭐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될 것이다.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예, 네이버와 카카오를 좀 사도 되겠습니다. 세 번째는요. 경기 민감주가 자연스러운 조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경기 민감주를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하에 이번에는 대한항공이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중국 소비재에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. 자,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.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왜 지금 코로나 백신 수송 보급에 관련된 회사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?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과 뭐 엔지킴 생명과학 같은 치료제에 대한 임상도 잘 진행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. 예, 이런 종목들이 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? 이는 어제보다 오늘, 오늘보다 내일이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보급이 가까워지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미국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아무리 길게 봐도 1월이면 모두 끝나는 것이고요. 5차 부양안도 제 생각엔 좀 늦어지고 있지만 1개월 이내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될 것으로 본다면 과거의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의 생활이 백신 이후의 일상생활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. 과거와 같이 100% 자유로움을 느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러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고 봅니다. 시청자 여러분, 해외여행은 언제 가게 될까요? 네, 언젠가 가게 될 것입니다. 주식시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. 월요일 12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